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전의 촛불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함께 우리 이재명 만화책의 저자 광진갑 권리당원 오현정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전에는 깨어있는 민주시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며칠 전 대전 가톨릭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 큰 용기를 낸 대전 가톨릭대학교 학생들에게 큰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몰락하고 있습니다.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국민들의 삶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눈 떠보니 후진국, 후진국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대한민국의 한복판에서 압사사고로 꽃다운 159명의 청춘들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실 규명은커녕 단 한 차례 사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연엔 국경이 없죠? 자연엔 국경이 없죠? 우리는 잠시 빌려서 사용하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바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핵 폐수를 바다에 버려도 방관하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국민의 혈세로 홍보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정부,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것이 바로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반 만에 완벽한 검찰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임기 시작하자마자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에만 편안이 되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수사, 표적 수사로 376번의 압수수색, 가히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기록입니다. 7번의 소환조사, 단식 중에 2번의 검찰 소환, 그리고 단식으로 쓰러진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건강 악화로 병원 후송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대통령실은 누가 단식하라고 했냐? 법무부 장관은 잡범들도 이렇게 하지 않겠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를 잡범으로 비유하고 조롱하고 야유하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이대로 둬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탄핵감입니다. 역대 어떤 정부에도 단 한 번도 없었던 야당 전현직 당대표의 정치적 수사, 표적 수사,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검찰권 남용이자 인권 탄압이고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사정고로 국민들은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국정과 민생을 협치해야 할 거대 야당의 대표를 단 한 차례도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뜻에 반대하는 언론과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엄포를 놓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요. 아직도 남은 임기가 3년 반이나 남았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한 명 바뀌었다고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어이없는 정부가 됐는데, 그러면 그 한 명만 다시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기서 구호 한 번만 외치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하면 여러분이 윤석열 탄핵 이렇게 외쳐주실 겁니까? 네!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 탄핵!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 탄핵!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 탄핵! 저도 여러분의 생각과 같습니다. 여기 계신 깨어있는 대전 시민들의 힘과 촛불 시민들의 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강한 힘으로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압도적인 승리로 이끌어내서 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끌어내려야 되고 윤후한 정부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길에 저 오현정도 함께하겠습니다.